법적으로 북극여우가 된 고양이. 노르웨이 최북단 스발바르 제도에는 국제 곡물 저장고가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동네다. 1990년 섬 전역에 광견병이 유행을 하자 위협을 느낀 노르웨이 당국이 고양이 사육과 반입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다. 그렇게 고양이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후 스발바르 제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. 고양이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러시아인들이 섬에 들어오면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북극여우로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. 노르웨이에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허가했고 이 고양이는 스발바르 제도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주는 사료를 얻어먹고 살다가 2020년에 고양이 별로 떠났다고 한다.